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이면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이달 말 이후 유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거리두기 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유행 규모는 그 완화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전망입니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팀의 분석에 따르면 3월 초중순이 되면 적어도 일평균 2만 명,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할 경우 하루 최다 8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나는데 3월 중순에는 경구용 치료제 투약을 감안하더라도 위중증 환자가 현재 확보 중인 중환자 병상 수를 넘어선 2천 명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상 경증과 무증상 환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현재 2만 명 수준인 재택치료 환자의 경우 얼마나 더 늘지 가늠하기 힘듭니다.